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7세기 중후반 상황. 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 자, 나비 효과를 잘 보라고. 642년에 이때 신라왕은 누구? 선덕여왕. 이때 백제왕은 누구? 막 임금으로 즉위한 백제의 마지막 임금인 누구? 의자왕. 알겠죠? 자, 이 642년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대야 성전투야. 자, 당시에 막 백제왕이 된 백제 의자왕이 의욕적으로 정복활동을 추진할 때죠. 이때 의자왕이 어디를 공격했냐? 여기는 대야성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합니다. 지금의 어디냐면은 합천이야. 됐죠? 근데 이 대야성은 지금 기록을 보면 밖에서 공격해서는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는 최고의 요충성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대야성 성주가 누구냐? 이거 중요한 얘기죠. 자, 여러분 대야성 성주가 누구라고? 김품석입니다. 근데 이 김품석의 마누라가 누구냐? 고타소입니다. 그럼 고타소가 누구냐? 김춘추의 큰딸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 신라의 막부실세였던 누구? 김춘추의 사위가 당시에 대야성 성주라는 것. 근데 인마가 좀 행실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하였던 거밀의 와이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거밀이 졸라 빡쳐 있는데 자, 당시에 뭡니까? 의자왕이 보낸 백제군 윤충 장군이 이끄는 1만의 군사가 자, 대야성을 포위하게 돼. 그래서 빡친 거밀은 대야성 성문을 열어주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야성이 함락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고대 시대는 만약에 성을 함락시켰어 어떻게 했을까? 지배층을 다 죽이죠. 목 따갖고 소금 절여갖고 수도로 보냅니다. 임금한테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김품석과 고타소의 목을 따서 자, 백제 사비도성으로 보냈겠지. 자, 이 소식을 들은 신라의 김춘추는 정말 분통했겠지. 그래서 당시에 여왕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고구려에 가서 청병 군사를 빌려서 원수인 백제를 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왕의 허락을 얻어서 고구려로 가죠. 자, 근데 이 대성전투가 있기 바로 얼마 전에 고구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의 정변이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당시에 왕은 영유왕이죠. 자, 영유왕 시절에 당에 대한 외교 문제를 둘러싸고 자, 격렬한 대립이 있었어. 상당수 귀족들은 뭐라고? 화친파야. 근데 연개소문과 일부 귀족들은 뭐라고? 대당 강경파야. 당과 맞서야 된다. 당나라한테 대가리를 숙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뭡니까? 연개소문의 정변으로 이어진 거지. 연개소문이 궁중정변에서 뭐라고? 영유왕을 시해하고 자, 그다음에 자, 대당 옹금파 귀족들 수백 명을 때려 죽였지. 그리고 왕의 조카인 조카 장을 고구려 왕으로 옹립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보장왕이야. 됐죠? 자, 여러분 고구려의 이 연개소문의 정변을 들은 당나라 태종 황제는 당태종 땡큐지. 고구려를 혼내주고 싶은데 당나라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고구려를 혼내주고 싶은데 전쟁을 일으킬 만한 명분이 없단 말이야. 근데 고구려에서 정변이 일어났잖아. 일개 무도한 권력자가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왕을 살해를 하고 권력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걸 명분으로 고구리 정치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게 645년 상황이에요. 자, 우리 선수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뭐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가 고구리를 침공을 했어. 지금 여기는 뭐야 이게? 자, 고구려가 여기는 뭐라고? 부여성부터 여기는 비사성까지 천리에 걸쳐서 장성을 쌓아놨지. 진짜 천리장성은 아니고 자, 중간에 중간에 뭡니까? 전략 거점성들을 연결한 거지. 이게 천리장성이야. 사실은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요동의 군사력을 장악한 게 연개소문이고 연개소문이 이걸 바탕으로 정변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야. 자, 당태종이 쳐들어와서 여기는 요동성이 함락됐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백암성도 함락됐네. 와, 우리 고구려 이제 완전히 뭡니까? 저번에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다르네. 이거 국가적으로 지금 큰 지금 위기 상황이야. 지금 까딱하면 지금 뭡니까? 고구려 도성인 평양까지 당나라 군대가 몰려올 태세야.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영화 안시성 봤잖아. 자, 여기는 안시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나라 군 자, 10여만 명의 파상 공세를 뭡니까? 성주 양만춘과 성민들이 굳세게 막아냈죠. 자, 여러분 60일 동안이나 자, 안시성에서 농성했다고 알려져 있고 겨울 추위가 다가오자 당태종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구려 입장에서 당에 자 이런 뭐라고 거센 침략을 막아낸 거죠. 이게 여러분 645년에 무슨 전투? 안시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시성 전투는 보시다시피 삼국항쟁에서 612년 살수대첩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자 여러분 이게 나당동맹의 배경이에요. 자 우리 선수 대야성 전투 이후에 김춘추는 고구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고구려 힘을 빌려서 백제를 멸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청병 군사를 빌리러 갔는데 오히려 자 당시 고구려의 권력자였던 영계소문에게 죽을 뻔했죠. 가까스로 탈출을 해갖고 김춘추는 어디로 간 거야? 당나라로 건너간 거야. 그래서 당나라 당태종한테 울며불며 당태종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렸죠. 자 여러분 너 생각해봐. 당나라는 뭐가 아쉬워서 저 동쪽에 조만한 나라인 신라와 동맹, 군사동맹을 맺었을까? 이것 때문이죠. 자기네가 고구려를 여러 차례 두들겨봤는데 고구려 원정이 쉽지 않았어. 왜? 왜 그랬을까? 이렇게 길고 긴 보급로. 보급로가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게 고구려 원정이 쉽지 않은 거야. 자, 그런데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에 찾아와서 자기네가 자기네를 도와서 백제를 멸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가 황제 군대를 위해서 식량을 짊어지고 평양성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당태종 입장에서는 땡큐지. 당태종은 솔직히 백제는 관심 없지. 백제를 멸하는데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건 신라고. 지금 당태종은 지금 뭐야? 고구려를 멸망시킬 동아시아의 화근거리가 고구려니까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당시 관심 많았던 거지. 결국 신라와 당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648년에 나당동맹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그려놓은지 아시겠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입니다.